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귀멸의 칼날 츄유릭 하나오입니다. 가격은 3278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룩업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츄유릭 하나오가 등장합니다. 올려봄 그리고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앙증맞은 대포로매가 인상적인 룩업 라인업으로 등장한 카나오입니다. 본편에서의 카나오보다 확실히 귀여운 인상으로 나온 룩업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표정 역시 지그시 바라보는 인상에 걸맞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귀멸의 칼날 랭고쿠 쿄조로입니다. 가격은 3278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룩업 귀멸의 칼날 시리즈에 랭고쿠 쿄조로가 등장합니다. 올려봄 그리고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극장판 덕분에 인기도가 높은 랭고쿠의 룩업 피규어 상품입니다. 데포르메 엔스나 여전히 강렬한 눈매가 인상적이고요. 그래도 앙증맞은 사이즈와 데포르메로 인한 귀여움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귀멸의 칼날 랭고쿠 쿄주로 엔츠유리 카나오 세트입니다. 가격은 6,556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인기 시리즈 귀멸의 칼날에 랭고쿠 쿄주로와 츠유리 카나오가 등장했습니다. 올려봄 그리고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판매도 되는 두 상품의 합본 세트입니다. 다만 단순 합본 상품이 아닌 특전 방석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 상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페어로 묶기에는 의문이 있는 구성이긴 하지만 인기 캐릭터라는 점은 딱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나루토 질풍전 우치야 사스케입니다. 가격은 3278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룩업 나루토 질풍전 제2탄으로 우치야 사스케가 등장합니다. 올려봄 그리고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시리즈 특유의 비율과 똘망똘망한 눈매가 돋보이는 사스케 피규어 상품입니다. 나루토 시리즈의 인기도를 생각하면은 다양한 버전으로 제품화가 되길 바라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나루토 질풍전 우치야 이타치입니다. 가격은 3278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룩업 나루토 질풍전 제2탄으로 우치야 이타치가 등장합니다. 올려봄 N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사륜안이 많이 강조된 조형이라 사람에 따라서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몸이란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귀여운 인상이기는 하지만 이 큰 눈이 일반적인 눈이 아닌 사륜안이라는 특색 때문에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맥하우스에서 나오는 룩업 나루토 질풍전 우치야 사스케 앤 우치야 이타치 세트입니다. 가격은 6,556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룩업 나루토 질풍전 제2탄으로 나온 사스케와 이타치 세트 상품입니다. 올려봄 앤 착석 자세로 책상 위 등에 장식하면 일반 피규어에 비해 눈이 마주치게 쉽게 되어 있으며 목이 가동하는 상품입니다. 사스케와 이타치 형제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제품 구성의 형제라는 점에서 페어로 구성이 잘 어울리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탄은 어떤 상품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라인업입니다. 이 상품 역시 세트 구성에 방석 특전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맥하우스 GEM 시리즈 블리치 시오인 요루이치 아란칼 편입니다. 가격은 15,1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20cm입니다. 블리치 최종장 천년혈전편 애니메이션이 결정됐죠.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블리치의 시오인 요루이치가 옷차림도 새롭게 14년 만에 GEM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아랑칼 편에서 우라하라 키스케가 만든 대이에로용 특제 철갑을 장착한 의상으로 입체화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자유롭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신작 발표에 맞춰 나온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블리치 피규어입니다. 다만 신작에 맞춘 새로운 모습이 아닌 이전에 나온 모습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포즈나 조형이 좀 강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취향을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맥하우스 룩업 귀멸의 칼날 츄유릭 카나오를 고르고 싶습니다. 룩업 라인업으로 개인적으로는 임팩트가 크다고 보긴 힘든 상품이긴 합니다만 카나오의 경우 제품 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캐릭터인데다가
의외로 룩업 조형으로 나와도 귀여운 인상이 강했고 표정이나 전체적인 조형이 제법 잘 어울리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고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죠.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